없습니다. 더는 이 실화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? 잘못된 때문에 아니겠습니까? 저는 2019년 8월 5일 보복 살해를 당할 예정입니다. 저는 성폭행을 당한 후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신상 정보가 유출돼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미 씨. 2019년 8월 4일 가해자는 막기 출소를 합니다.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피해자의 신상 정보는 가해자에게 얼마나 쉽게 유출되는 걸까? 유미 씨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. 이렇게 실제로 사건 번호를 넣고 들어가 보니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. 기록했던 뭐 제출했던 그런 기록물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이거는 이게 급여 그 돈 손해배상금을 좀 책정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열람용 적혀. 그런데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. 어머나 지금 이렇게 통장 내역까지 뜨는 거 보면. 이제 뭐 거래한 시간이나 어디에서 거래했는지 뭘 했는지가 이제 다 보이는데 지금 다 나오네. 그러네. 세상에.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유미 씨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? 저 사람의 동선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피해자인데요. 지금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 뭐 제 동선이라든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네요. 그러니까 출금 뭐 예 그런 거 한 것도 나와 있고 친구들도 다 나와 있고 제가 주변에 가는 상점들도 다 나와 있고 정말 소름 끼쳐요.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니 어떻게 정보를 보는 게 이렇게 쉽고 많은 정보가 노출된다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. 그렇죠. 신속히 이거 좀 수정이 돼야 돼요. 예.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진짜 이거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정말 피해자를 생각하는 세상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당장 유미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걸까?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.